현우야, 현우야, 누구야? 뭐야, 이해지하냐?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요새 과학부에 틀어박혀 있다 했더니만 휴일까지도 나온 거야? 못 당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예지야말로 학교에 왜온 거야? 요리 동호회에 좀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뭐야? 이 이상한 기계는? 이거 말이야. 멋지지? 이제 곧 완성될 거야. 보기엔 그럴 듯한데 뭐 하는 그걸 나도 모르겠어. 사실은 말이지, 얼마 전 학교길 저기 있는 이사. 그래서 저걸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런 장치가 생겼. 뭐야? 그 이상한데라는 게? 이상하지. 고철에서 이런 요상 야릇한 거나 만들고. 이상한 건가? 누가 있나? 허진 선생님. 선생님, 오늘 숙제. 현우하고 예지냐? 벌써 밤중인데 너희들은 이런 시간까지 뭐하? 죄송합니다. 이제 금방 갈게요. 뭐 그렇지. 자, 너희들도 빨리 집에 가. 부실 청소나 하고 와야겠다. 그럼 현우야, 이따가 마주 볼 테니까 그때까지 돌아갈 준비해둬. 선생님과 예지는 나가버렸다. 소개가. 그리고 아까 여자애는 내 소꿉친구 강예지. 둘러보러 온 선생님은 허진 선생님. 그러니까 최연우, 약간 요즘 내 최고 관심사라면은 역시 이 장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안에 있는 걸 그때 보고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느 사이엔가 이런 장치를 만들고 있었다. 근데 내가 혼자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왜일까? 아마 지나친 생각일 거야.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뭐하는 장치지? 에? 그렇기야 하지만 예지는 요리 동호회에 들어갔다. 역시 요리야 잘하지만 틈만 나면 도시락. 이제 곧 이 장치는 완성된다. 좀 시간이 늦은 감도 있지만 오늘 중에 완성시키고 말겠어. 예지의 장사는 나도 가끔 도울 때가 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걸까? 내가 보기엔 어디 특별히 허진 선생님은 술과 산을 아까도 술 마신 것 아무래도 좋지만 산을 사랑한다 하고 보니 그래도 등산 부호는 나도 가끔 그 몹쓸 술버릇만 빼면 좋은 자 한숨 쉬었으니 후딱 만들려고 오늘 학교에 온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으면 됐다. 이걸로 완성이다. 어떨지 그럼 바로 시운제 전원을 스위치 온. 뭐야? 여자애?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슈타리 아비선들의 괴로움을 살피사.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장치는 옆... 네? 누가 있나요? 누구라니? 날 말하는 건가? 저... 실례합니다만 누구시죠? 나 말이에요? 네 목소린 들립니다만 그런가? 이쪽은 안 보이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 네 로시타리아 백성들의 앞길이 그런데 과학실이요 그건 엘하자드 어디쯤에 있는 곳이죠? 엘하자드? 뭐죠 그게? 엘하자드는 저희들의 세계예요. 아, 역시 그렇군요. 당신은 엘하자드와는 별개의 어디... 엘하자드? 저희들의 전설에 따르면 당신도 그런 외계의 용사님이군요. 외계의 용사라니? 그런 거창한 게
제발 지금 저희들의 세계 제발 와! 어? 현우냐? 뭘 그리 허둥지둥하나? 강철민! 이 녀석은 강철민. 그런데 학생 회... 응? 이것은? 아니, 이건 말이지. 아, 전부터 내놈이 이상한 녀석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밤중에 학교에서 호강을 내뿜으며 실실거리고 있다니. 강철민, 너야말로 뭐하는 거냐? 어리석은 질문. 최현우, 나는 학생회장이다. 학생회장 된 자로서 아무리 휴일이라 해도 집에... 거기다 최근에 나의 지위를 위협하는 방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 요새 철민이의 독불장식 학생회 운영에 아무래도 좋다. 위대한 지배자인 이 강철민에게 주변 잡고기들이 무슨 일이 있나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조용히 좀 해봐요. 여전히 기분 나쁜 녀석이로군. 그따위 복화술이나 하다니. 그렇지. 사실은 내가 복화.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를. 그렇지. 뭔 얘기를 할까? 이상하지 않나요? 좋게 좋게? 말한 사람은 언제나 솔직하고 착한 아이예요. 용돈 함부로 안 쓰고 밥 먹으면 이도 닦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복근 체조도 해요. 응? 내 놈과는 같이 못 있겠군. 이 몸은 간다. 겨우 보냈군. 미안해요. 잠깐 방해하는 녀석이. 너무해요. 정말 정말 너무해요. 아, 에? 화났네. 전 진지하게 애가자들의 위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진지하게 들어주시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아까는 방해가. 그건 됐어요. 이상한 말로 절. 안 들어준다. 어쨌든 하나만 대답해주세요. 어떤가요? 엘라자들을 구해주실 거. 그렇지 않으면 와주지 않으실 건가요? 가겠습니다. 저는 꼭 와주실 거라 믿고 있었답니다. 고마워요. 그건 그렇고 에라자들한 곳에는 어떻게 가야 하죠? 설마 전철이나 버스로 갈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걱정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전설 중 용사님이 나 눈동자의 땅에 알아 나 마음속 땅을 꿈꾸니 그 무수한 세상 문들을 건너서 멀고도 먼 신비의 세계로 발 내딛기를 이리 영원하자 그 용사는 엘라자드의 땅에 내려섰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군. 분명 주문 같은 거겠지. 하지만 말려든 것 같은 기분.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 그럼 해볼까? 나 눈동자의 땅 그리 내가 원하였노라. 전에 홍수주의보가
그 애가 말하던 에라자드라는 진짜로 에라자드에 와버린 것 같아. 없나요? 와! 누구야? 아, 거긴 누가 있나? 허진 선생님. 여기는 에라자드예요. 분명히. 에라자드? 과학실에서 여자애와 만나서 에라자드 그리고 주문을 외웠더니 너? 뭔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 됐다 됐어 지금도 하지만 여길 어떻게 봐도 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는 제쳐두고 그때부터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길을 물어보다뇨 아무도 없잖아 옆에 불숲이 흔들려 아, 잘 됐구나. 분명 근처 마을 사람이 온 걸 게다. 선생님, 포위된 것 같은데요. 이 말. 아, 실례합니다. 나왔다. 괴물이다. 저 선생님. 현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 너야말로 얼굴이 당황한. 그럼 좀 물어볼까? 그러고 보니 꽤나 개성적인 모습. 현우야, 이게 요즘 유행. 선생님, 이건 진짜 괴물이에요. 바보 같은 놈. 아, 실례합니다. 잠깐 여쭤볼 것이. 명지 구경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 저희들은 말하자면 길을 잃은 교사와 그 제자로서 선생님 아 그 대화로 해결하죠 뭐하는 짓이야 오지마 건들지도 말고 저리 가란 말이야 선생님 대단한데요 내가 이렇게 센가? 선생님! 또 와요! 상관없지. 좋았어. 맡겨둬라.
야! 와초! 선생님, 아직도 많아요. 이젠 오줌지기겠어. 그럴 수가. 이젠 틀렸다. 아, 엄마야. 뭐냐 이건? 눈이 부셔서. 빨리 이쪽으로. 이쪽이야. 어서 서둘러요. 선생님, 왜 그래요? 난 벌써 녹초가 됐다고 했잖냐. 왜 온 걸 같군. 선생님, 이제 못 달리겠어요. 이제 안전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하게 된 것을.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넋을 잃고 바라보던 건 아님. 재미있는 분들이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버그룸에게 목이 날아갈 판이었는데요. 신세를 졌군요.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전 지림역. 전 최희원우라고 합니다. 어진? 최현우? 나는 이시엘. 지나가던 여행자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최형우, 아가 아니고 최... 그럼 현우, 이런 위험한... 네? 그래서야 버그룸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꼴이잖아. 역시 그래요, 화진 선생님. 아,
이제 그 얘기는 됐다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도 할 수 있게 설명해 줄래요? 나는 허진 선생님과 이시엘 씨에게 그렇다 해도 그냥 받아들이...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